안녕하세요. 오늘은 쑥떡을 집에서 만들어보는 우리 집 떡방앗간 시간입니다. 맛있는 쑥떡을 잡수시고 또 칭찬도 받으시고 또 공해독도 해독하시고 네, 정 건강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 일석십조의 효과가 있는 쑥떡. 이 오늘 준비한 쑥은요, 성주쑥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어저께 제가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가는데 정모가 있었어요.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팔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정의 달도 가깝고 해서 제가 떠리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 나눠서 오늘 쑥떡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런 쑥떡의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지요. 네, 그래서 쑥떡 깨끗하게 씻어서 가늘게 잘라주시고요. 재료 소개해드리면 찹쌀 있습니다. 찹쌀, 계량컵으로 여러분, 네, 보시죠. 이 계량컵으로 찹쌀 2컵과 그다음에 이 쑥은 주먹으로,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 계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먹으로 이렇게 한 줌에 50g이거든요. 그래서 2줌 정도 넣으시고요. 쑥을 또 너무 많이 좋다고 많이 넣으시면 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보셔서 그다음에 넣으셔야 될 거는 밥을 지을 때 찹쌀밥을 짓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인산추겸은 찹쌀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많고 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푼으로, 주겸 안에 있는 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한가득 크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면 저희 지금 숯밥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볼까요? 와, 엄청 잘 지어졌죠. 절구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 떡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절구로 이렇게 찌으시면서 물도 이렇게 묻히시고 네,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손에 묻히시고 탁탁 쳐주시기도 하고요. 네, 탁탁 쳐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절구로 찌어주시기도 하고 네, 아시겠죠? 좀 힘이 좀 조금 들지 모르겠는데 훨씬 맛은 좋습니다, 여러분. 네, 보람도 있고 또 식구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뭐 빵도 요즘 집에서 구워 먹는 시대인데 떡도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잘 받으셨다가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금 만들어 쪄놨는데요. 이 쪄놓은 살이 정말 잘 됐습니다, 여러분. 색상이 네, 보시면 잠깐만요. 물을 좀 묻혀서 네. 색깔이 이렇게 잘 나왔죠. 떡. 네. 이게 적당한 배합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모양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좀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잡으시고요.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게 크기를 잡으셔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루도 지금 저희가 가루 보이시죠? 이 가루는 여러분 좀 건강에 좋은 배합이 따로 있거든요. 비법입니다. 이것도 비법 꿀팁인데요. 이 가루는 잠깐만요. 이 가루 자체가 그냥 한 가지 볶음 콩가루뿐만이 아니고요. 들어간 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집에 검은 콩 볶은 게 있어가지고요. 검은 콩가루하고 그 다음에 국산 들깨가루 그 다음에 국산 볶음 통깨 네, 이거를 여러분 있죠? 볶음 콩가루 2, 그 다음에 들깨가루 2, 그 다음에 볶음 통깨 1 이렇게 배합을 하시면 건강에 월등하게 좋은 그런 그 천연 콩고물이 됩니다. 네, 이 콩고물이 제가 국산용 이것도 비법인데요. 국산 콩고루 콩 볶음 콩가루만 하니까
좀 그렇게 그닥 이제 목이 좀 맥히죠. 이것도 사실은 들깨가루랑 잘 섞으셔가지고 하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건강한 이 천연 콩고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몇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에 이렇게 자꾸 붙으신 다음에 물을 묻히셔도 좋고, 또 콩가루가 축축하니 젖으면 안 좋으니까요. 기름, 참기름 이렇게 조금 묻히셔가지고, 네, 지금 만들어 놓은 떡을 이렇게 반죽을, 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콩고물을 묻히시면 됩니다. 여기에 깨가 들어가면 여러분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되고 또 거기다가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네. 죽염이 들어갔으니까요. 오늘 이름해서 죽염 쑥떡. 네. 일명 뭐 다른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보다는 또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만들으셔도 되고요. 네. 좀 크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좀 크게 빚으셔도 되고, 나는 큰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조그맣게 빚으셔도 그거는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에 안 그거 만들어가도 맛있거든요. 콩고물 때문에. 네, 이렇게 크기가 조금 있도록 이렇게 해서 네, 빚어 보시면 동글동글하니 빚고 싶으시면은 동글동글한 거 빚으시고요. 또 납작납작하니 빚으시고 싶으시면 납작납작하니 빚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콩고물 다시 알려드릴게요. 볶은 콩가루 둘, 그다음에 들깨가루 둘, 그다음에 볶음 통깨 하나. 네, 그냥 볶은 콩가루만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 해독 효과와 영양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집 방앗간 시간 가져봤는데요. 셰프의 감미의 시간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맛을 한번 볼게요. 아, 정말 쑥향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시고, 여러분도 집에서 쑥떡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가족들끼리 화목한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건강도 챙기시는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통 쑥떡 만들어 봤는데요. 죽염을 조금 더 많이 쓰셔도 되고 싱거운 거 좋아하시면 그것도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박한 재료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건강한 날들 되세요.